여러분, 이거 아세요? 몇 년 전에 나온 한 자동차 광고에서 닭이 몸을 움직이면서도 마치 짐벌 마냥 안정적으로 머리를 고정시킨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사실 닭뿐만이 아니라 다른 새들 역시 마치 몸과 머리가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째서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요? 닭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조류는 눈이 정면이 아닌 양 옆에 달려있어 300도 이상의 넓은 시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녀석들은 주위에 다가오는 천적의 움직임을 빠르게 감지할 수 있죠. 그러나 이런 넓은 시야를 가진 새들은 양쪽 눈의 시야가 교차하는 면적이 좁아 사물이 얼마나 가깝고 먼지를 인지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. 게다가 안와 주위의 근육을 움직여 자유자재로 눈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우리 인간과는 달리 눈이 두개골에 고정되어 있기에 시선을 옮기기 위해선 머리 전체를 움직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조류의 머리는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더 가볍고 유연하며 혈액에 발달한 목 근육과 뼈 구조가 머리를 고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어 몸이 흔들리더라도 머리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닭을 비롯한 대부분의 조류들이 이런 머리 고정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특화된 구조로 인해 비행 중에도 고도의 동작 민첩성과 공간 지각 능력 그리고 안정성을 발휘할 수 있죠. 여러분들은 새가 가진 이 놀라운 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, 몰상식.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